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굉장히 좋은 날이죠? 네. 무슨 날이죠? 입춘. 네. 우리가 보통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이라 그래요. 입이라는 것은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온다. 올래자의 뜻이고 봄이 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입춘은. 봄이 오니까 우리가 봄을 맞이해야 되겠죠? 네. 그럼 봄을 맞이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론 집안 청소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본인의 마음가짐도 좀 이렇게 단정하게 해야 되겠죠. 네. 오늘 도량에서 보니 어제부터 도량을 잘 정리해가지고 입춘을 맞이하더라고요. 입춘 대길을 할 때 여기서 대길이란 말은 길자에 길자도 길하다는 뜻인데 복이란 뜻이에요. 길자도 복이고 건양, 다경, 건양의 양자는 봄의 쌀인데 이것도 복복자의 뜻이에요. 그리고 다경도 다 복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춘을 맞이해가지고 봄만 오는 것이 아니라 복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봄 하면은 봄이 오시니까 큰 복으로 오십시오. 대길 하면 큰 복으로 오십시오. 대길이. 그러니까 봄만 오는 것이 아니고 복도 같이 오시니까 봄은 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봄을 맞이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전에 종범 스님께서 아주 해뚫어지게 밝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기억나가지고 건양 다경 하면은 건양 하면 이 건자는 세울 건자의 뜻인데 이르다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절기가 오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양의 절기는 따뜻한 기운이 오니까 그러니까 다경하면은 복대야 경사스럽다 이게요. 그러니까 양의 절기가 오십니다. 많은 복으로 오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입춘대길 하면은 아 입춘이 되니까 아주 길한 일만 있겠구나 하는 의미도 되지만은 봄만 오는 것이 아니라 복도 같이 온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춘날 완전한 새해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마음이 어디에 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오는 거죠. 어제 마음은 새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새 마음 하면 마음을 새롭게 가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네 번의 설날을 맞이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동지 작은 설이에요. 이건 절기의 동지고 그 다음에 예, 신정 있고 구정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입춘이 있어요. 그래서 입춘할 때 음양의 입춘인데 하지부터 동지까지는 음기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동지서부터 하지까지는 양기가 가득해요. 그래서 네 번에 이제 새해를 맞는데 세 번까지 왔죠. 그럼 뭐 하나 남았어요. 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송구 영신할 때 송구 계묘 영신 갑진이에요. 갑진하면은 무슨 띠예요? 청룡이에요. 그것도 파란 용이에요. 아주 푸른 용인데 이거는 날아오르는 격이에요. 하늘에 용이 하늘에 날아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용 꿈만 꿨다 해도 좋겠죠. 용 꿈을 꾸듯이 우리는 항상 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신하음경론에 보면은 보현보살이 동방에 위치하기 때문에 장남이 돼요. 머리가 되고 머리라는 건 꼭대기예요. 그 다음에 시초가 되고 청룡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봄의 생명이 되고 법을 건립하는 단초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간의 부처님 법을 다 동방을 취해가지고 첫머리를 삼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는 동방이 해가 떠가지고 어디를 다 비춰요? 온 세상에 만물을 다 비추잖아요. 일체가 다 명료해져요. 밝아지기 때문에 동방은 머리가 되고 해가 뜨는 첫 저기가 된다 얘기예요. 장남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현보살은 뭐가 으뜸이 돼요? 실천이 으뜸이죠. 행이 으뜸이에요. 그래서 장남이 되는 거예요. 장남들은 차남하고 막내하고 조금 질이 다르죠. 왜냐하면 가족을 부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보현보살의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그건 세지변총이지 실천이 아니에요. 실천은 진리를 증득하는 유일한 검증이 되는 하나의 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의 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갑진년 새해를 맞아가지고 보현보살의 무슨 행으로? 실천행으로. 실천행으로 서로 화합하면서 다 합해야 돼요. 출가자나 세가자들이나 출세간이나 세간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가 돼야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노력한다면 뭐 여러분들은 청룡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나는 올해는 정말 잘 된다. 잘 되는 마음 가지면 우리가요 마치 뭐가 같냐면은 내가 적성공덕을 쌓으면은 은행에 적은 통장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은 생각 가지고 좋은 마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으셔야지 맨날 뭐 이렇게 탓하면 안 돼요. 탓하다 보면 내가 탓하는 사람밖에 안 되고 투덜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마음 갖고 항상 좋은 생각 갖고 옆에 사람 도와줄 생각하는 보현보살의 행을 가지면 장남이 되고 머리가 되고 으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지고 살읍시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입춘은 2월 4일 날 든다 그러기도 하죠. 정월달에 들기도 하고 섣달에 들기도 해요. 그럼 여보세요, 섣달 며칠이에요 오늘이? 25세잖아요. 오늘 섣달 25세지. 그래도 정월로 치는 거예요. 정월로 치죠. 입춘되면은 세 가지 기후가 나타나. 동풍이 불어서 이렇게 언 땅을 녹이고, 그 다음에 동면하던 벌레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물고기가 얼음 밑으로 살살살살 다니는 거예요. 사는데 무탈해야 돼요. 탈이 없어야 된다 얘기예요. 장애가 없어야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장애는 누가 만드는가?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입춘에 행해지는 민속풍속이 있죠. 봄을 맞이하는 뜻으로 대골에서는 신하들에게 조그만 춘첩자를 줘가지고 춘년을 붙이기도 하는데, 보통 대꾸를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입춘대길 불신무구, 그 다음에 불순순의 길상다라니 강명진언 이런 걸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다 좋은 구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이나 문설주에 붙이기도 하고, 날씨가 하도 추면 입춘방을 거꾸로 붙였나 왜 이렇게 응? 보사님들이 제대로 안 붙여져 거꾸로 붙이면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2월달에도 도깨진다 그러잖아요. 3, 4월에도 눈이 와요. 그러니까 조심하고 항상 살얼음 딛듯이 조심조심 해가지고 수행정진하면은 아무 탈이 없어서 무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살면은 아무 장애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정식으로 안 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 이 기도한다는 것은 안개에 이 내 옷이 스며들듯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근수라 그랬어요. 부진을 닦는다. 뭐를 닦느냐. 복과 지혜 자비를 닦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나한테 복과 지혜가 함께 어우러져가지고 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입춘대기를 건양 다경이라 했는데, 이 건양이라는 거는 고종의 연호가 건양이라 그래서 나라가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번에 저기 큰 스님께서 법문하실 때 건양이라는 거는 양도 복의 뜻이다. 세운다, 복이 이르른다 이런 뜻도 이렇게 하시니까 아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밑에는 뭐라 그랬어요? 예, 수여산 부여해 소지 황금출 계문 백봉래. 수명은 뭐처럼? 산처럼 수명 장수하고, 바다처럼 부유해지기를 바라고, 또 땅을 쓰면은 황금이, 땅을 쓰면 모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황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면은 온갖 다 복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할 때 오복, 삼복 그러죠. 오복은 뭐를 오복이라는지 혹시 아세요? 오복? 자, 처음에는 수명장수, 그 다음에 부자, 또 뭐냐면은 건강한 거, 강령이에요. 자, 수명, 부, 재산, 강령, 건강, 그 다음에 유호덕 하면은 인복이 있어야 된다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고종명, 그냥 명을 맞춰서 잘 이렇게 돌아가셔야 돼. 90세에 이렇게 돌아가시든지 80에 돌아가는 건 상관없는데, 20세에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딱 가면은 그거는 뭐라 그래요? 뭐 조금 안 좋은 의미죠. 그래서 목숨도 제명대로 사는 게 고종명이에요. 맨날 그러죠. 잠다는 듯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것도 잘 지어야 돼요. 삼복도 있어요. 삼복은 뭐냐면은 신복, 몸 건강이 신복이에요. 그래서 몸신자 복복자고, 그 다음에 재복은 재물이에요. 그 다음에 인복은 인덕이에요. 그걸 삼덕이라 그래요. 그게 보통 우리가 오복, 삼복, 만복도 있어요.
만가지 복을 만복이라고 천복, 백복, 만복 그러는데 이거는 복이 많이 생기는 걸 백복, 천복, 만복이라 그래요. 천가지, 백가지, 만가지가 아니고 많다의 의미 많이라 그래요. 오만가지 할 때 오만가지가 다 많다는 의미로 쓰죠. 아, 저 사람은 참 복이 많다. 저 사람 참 인덕이 좋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사람이 편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박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복 있는 사람. 예,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살아가는데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지으면서 복을 다 가서, 그러니까 자비와 지혜를 같이 닦아야 돼요. 자비는 지혜의 열매고, 지혜는 자비의 씨앗이고, 그 다음에 자비와 지혜의 걸음은 원력이에요. 원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는 친절로 나타나고 자비는 미소로 표시한다 그래요. 자비와 지혜와 원력이 함께하는 세상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다 부지런히 닦아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 큰 원이 이루어질 수 있지, 원도 쬐끄맣게 아유 우리 가장만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면 그거는 조그만 원이지 큰 대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세상이 다 어떻게 됐어요? 평화롭지 못하잖아요. 그것도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하나의 장애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기후 조건도 그렇고, 이상하게요 내년에는 더 덥다 그래요. 올해는 눈도 가끔 가끔씩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불을 하든지 주력을 하든지 경을 독송한다든지 참선을 한다든지 그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 가지만 딱 해도 지옥 고기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염려미 보리심하면은 걸음걸음마다 부처님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에 부처님이 나타나고 부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수행은 철저히 하고 계율이 그대로 위의해도 위계이사라고, 우리가 부처님 안 계실 때는 뭐로서 스승을 삼냐면 계로서 스승을 삼으라 그랬거든요. 윤리도덕이 그대로 계율이에요.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 말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많잖아요. 5개 10개가 다 그런 일상생활의 윤리도덕이에요. 그것만 잘 지켜도 그 사람은 정말 청정율사가 아니더라도 수행하는 정말 진면목의 스님이에요. 누가 가르쳐주는 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이걸 잘 닦아서. 진관사가 왜 이렇게 맑은지 모르시죠? 평생 기도만 하다 보니까. 사나 사는 사람 걸음걸음마다 맨날 하는 게 신묘장고 대달하니 아니면 뭐예요? 법화경 독송이잖아요. 그래서 법화경 독송하면 무량 공덕이 생기고, 수륙제를 하다 보니까 맑아야 되는 거예요. 도량이 맑지 않으면 사람들이 큰 스님이 들어오다가도 아우 이렇게 맑지 않은 데서 아우 여기도 싫다 그러는데, 보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도량이 맑나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 천일 기도가 안 끊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사님들이 마음속으로 딴 생각 안 하잖아요. 계속 기도로 해서 염력을 두니까, 주력도 끝까지 하시니까 편안한 거예요. 한 가지 일관하면은 한 가지 잘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런 말 아시죠? 하나 통하면 다 통한다는 거. 궁하면 통해요. 내가 뭐가 안 됐는데 가만히 보면은 융통성이 없다가도 뭐가 딱 지혜로우면은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사님이 안 해서 못하는 거지 불가능한 건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입춘날 맞이해가지고 우리는 잘 해야 되겠죠. 입춘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내가 한 가지만 이렇게 하는 것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없다라고 하듯이, 열심히 하고 마음을 이렇게 잘 다스려가지고 살아가는데 남한테 해를 입히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맨날 이상하게 딴소리만 하고 바른 소리를 하고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엉뚱한 소리 하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옮겨 가다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의 진리를 굳게 믿고 그 다음에 정법을 바르게 배워야 돼요. 사법이 아닌 정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 몸 받고 그 다음에 정법 만난 것도 다 이게 우리들의 복이에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정도를 바르게 행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정각을 바르게 이루는 한 해가 돼야 되겠죠. 습관은 제2의 청성이라 그래요. 습관을 잘 들여야 되는데 세속의 습관이 안 버려지면 그대로 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속에 살면서도 부처님과 살면 그대로 도인이에요. 유명한 거사들이 있는데 마을에 살면서 세속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분들을 거사라고 지칭해요.
인도에는 유마거사고 중국에는 방거사, 우리나라는 부설거사 있어요. 부설거사 그 집 가족은요 다 부처님이에요. 그대로 딸 아들까지 그대로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까지 살면서 부처님처럼 뭐라 그랬어요? 같이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아무 하자도 없고 잘 되는 거예요. 올해 청룡해 하니까 잘 돼야 되겠죠? 네. 장난같이 살고 머리같이 살고 꼬리가 되지 말고 항상 으뜸이 돼야 되고 그 남을 보살피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오늘 불설소재 길상 나련이 몇 번 하셨어요? 21번에 37번 했죠? 그것만 해도 공덕이 다 되는 거예요. 한 번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불설소재 길상 나련이 했죠. 육자 대명왕지는 엄마니 반면 하셨죠? 강명진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죠? 다 했잖아요. 이제 할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 법회 말고 또 그 법회 맨날 강명진은 하잖아요. 금강경 독송할 때 하고. 예. 그리고 적성공덕 가행정진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입춘대길 뭐예요? 예. 불신무 이런 것도 있고. 정조 임금님 때는요 부모 은중경에 나오는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 안나 사바에 해가지고 인쇄에 나눠져가지고 이거를 대문에 붙이기도 한다 그랬어요. 부모 은중경은 어디에서 저기 하냐면 용주사에서 부모 은중경을 많이 저기 해가지고 거기는 부모 은중경 경판도 거기 다 모셔져 있어요.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 안나 사바 하면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진언이에요. 혹시 부모님한테 불손했다거나 부모님한테 좀 무리하게 했는 사람은 옴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안나 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안나 사바 이걸 좀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저승에서라도 아유 우리 스님 됐으니까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아유 우리 보살 기도를 잘 안 하니까 내가 좀 도와주겠다면은 안 하고 싶은데도 자꾸 기도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되고 기도하는 주력하는 스님이 돼야 되고 주력하는 보살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경을 독송하는 금강경 독송해도 되고 제가 그러잖아요. 법화경 독송해도 되고 능은경 독송해도 되고 어떤 경이든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시장경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정해진 법은 없어요. 수학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아홉 차례라는 게 있죠. 맡은 바에 따라서 아홉 번 일을 되풀이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글방에 다니는 애들은 옛날에 천자문을 아홉 번씩 읽었다 그래요. 나무를 아홉 바관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빨래를 아홉 가지를 한다든지 길쌈을 아홉 바디를 해가지고 실을 감더라도 아홉 꼬리를 감고 밥을 먹어도 아홉 번을 먹는데 이렇게 많이 안 먹고 한 숟갈 먹다가 조금 있다 또 한 숟갈 먹고 조금 있다 한 숟갈 먹도 그러고 보면 아홉 그릇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홉 수를 그렇게 좋아해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 뭔지 알아요? 팔자를 좋아해요. 그 사람들은 팔 하면은 그게 벌써 복이 온다 해서 돈이라 생각하고 팔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구자를 좋아해가지고 아홉 자는 양수교로 보기 때문에 열심히 살라는 그런 교훈적인 의미도 있어요. 셋이 절기하고 명절이 달라요. 정월보름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거는 명절이고 입춘 그다음에 우수경칩 이런 거는 셋이 절기예요. 그러면 입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이 뭐예요? 소환대안이 마지막. 대안이 마지막이죠. 예, 소환대안 끝나면 또 다시 어디로 와요? 입춘으로 돌아요. 도돌이표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달에 두 번씩 초에 들 때도 있고 중간에 들 때도 있고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들기 때문에 12 곱하기 2 하면은 24절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 좋은 일을 잘 맞이 적성공덕을 하면은 누가 이렇게 해도 근데요 적성공덕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달이 없을 때 길 없는데 달이 놔준다 그러고 또 우물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급수공덕 한다든지 그 다음에 밥을 지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그런 공양을 시킨다든지 이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양을 많이 하는 마음을 내시면 좋아요. 그래서 올해는 청룡이 하니까 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서 다 같이 부처님 되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